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쪽머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한복머리, 쪽머리, 예전 조선시대에서 했던 머리 전통 헤어스타일을 오늘 제가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쪽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쪽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댕기머리가 있고 그리고 가채머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쪽머리는 결혼한 사람들이 머리를 올린다는 의미에서 뒷머리를 올리는 느낌을 쪽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댕기머리, 댕기머리는 일명 처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댕기머리를 따시고요. 그리고 뭐 귀족이라든지 좀 부유한 뭐 이렇게 장식구를 많이 이용해서 하는 머리를 대체적으로 가채머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조선시대에서는 이 가채 느낌이 굉장히 가채가 크면 클수록 신분이 높고 잘 사는 사람을 상징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실록에서 보면 절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여자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멋을 많이 냈겠어요. 그렇죠? 쪽머리에 필요한 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꼬리빗, 이 가채, 천, 실친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친핀. 이거 핀 보이시나요? 이 핀? 이 실친핀. 왜 발음이 안 되나? 실친핀? 아, 발음이 안 되네. 넘어가죠. 비녀, 꼬지개 같은 거 있으시면 더 화려하고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요. 망, 고무줄. 고무줄은 이렇게 총 4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2개를 엮어서 힘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무줄은 총 이렇게 하나를 하시면 다른 반대쪽 머리로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총 4개로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쪽머리는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묶어야 되기 때문에 힘있게 묶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쪽머리가 있는데요. 쪽머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머리를 이런 식으로 반을 딱 가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가르는 방식은 꼬리빗을 이용해서 코선에 맞추셔서 코 중심선에 맞추신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동작을 좀 여러 번 해주세요. 왜냐면 사진 같은 거 막 이렇게 영상 찍어보거나 사진 찍어보시면 이렇게 딱 했을 때 좀 삐뚤어진 느낌이 있으시면 되게 미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 중심선에 딱 맞추셔가지고 최대한 정교하게 이렇게 여러 번 동작하셔서 꼬리빗으로 가마 부분을 가르마를 이런 식으로 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쪽머리를 들어가실 때는 빗질이 가장 중요하신데요. 먼저 빗질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빗질을 한번 해 놓으신 다음에 지금 저는 분무를 좀 살짝 해 놓은 상태예요. 쪽머리를 하실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포마드를 많이 바르는데요. 요즘에는 포마드가 이제 샴푸가 잘 안 돼서 잘 안 바르세요. 분무를 하신 다음에 에센스를 윗라인에만 좀 발라 보겠습니다. 포마드를 바르시고 그 쪽머리를 해주시면 정말 예쁩니다. 기본적으로 빗질은 눈썹 라인, 눈썹에서 있는 산이라고 하는 가장 올라가 있는 부분 느낌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빗질하실 때 손을 최대한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라인을 보시면서 최대한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빗질을 하실 때 중요한 게 45도, 45도, 윗라인은 그냥 90도 느낌 이런 식으로 결을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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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옆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핑클핀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조금씩 시키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핑클로 고정을 좀 야무지게 좀 시켜주셔야 머리가 울지 않으시고 머리가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드시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라인을 묶으셨다 그러면 뒷라인으로 가셔서 빗질을 깨끗이 연결을 해 주십니다.
빗질을 하실 때는 아래쪽 느낌으로 최대한 묶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머리 느낌의 포인트가 가운데 느낌이 아래쪽에 묶인다 생각하시고 잡아주시면 좋으세요. 최대한 손으로 여러 번. 최대한 결을 깨끗하게 묶는 게 제일 중요하시기 때문에 잡고 야무지게 하신 다음에 좀 전에 네 개의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하신 거 있죠? 이걸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머리를 세 가닥 닦기로 전체적으로 좀 따보겠습니다. 윗라인을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고정을 하신 다음에 밴딩으로 모발하고 가체하고 이렇게 밴딩으로 돌리시면서 야무지게 묶어주세요. 묶으신 다음에 이 머리는 이런 식으로 돌려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주시죠. 돌리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망이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망을 대시고 그대로 이렇게 망으로 돌려주십니다. 돌리신 다음에 십자 느낌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대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올리실 거기 때문에 이 느낌의 모량감을 볼지 알아야 돼요.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잡으시고 그대로 올렸을 때 좀 타이트하다 느낌이 좀 들 수 있도록 위치를 딱 잡으신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저는 감겠습니다. 천이 조금 더 길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마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침핀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정을 딱 시켜두세요. 이 시침핀 하실 때 삐져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갑니다. 밑라인에서 쭉 넣으신 다음에 네이프를 살짝 걸쳐서 힘있게 쭉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이제 결이 조금 삐져나왔다 그러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속라인에다가 머리가 좀 단단하게 들어가시면 이 머리 자체가 지금처럼 고정이 딱 되세요. 근데 좀 힘없이 들어가시면 머리가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쪽머리 하실 때는 좀 힘있게 넣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살짝 이런 식으로 좀 꽂아주시면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오시겠죠? 오늘은 제가 쪽머리 한번 연출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쪽머리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쪽머리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제가 연출을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쪽머리를 한번 연출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